콩가리와 소곱창을 한 집에서 만난다. 빨간 국물 속 감초 역할을 하듯 쏙쏙 숨어있는 소곱창과 쪽갈비.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다 있습니다. 그런데 원래 쪽갈비와 곱창이 있을 곳은 불판 위 아닌가요?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생소한데 정체가 뭡니까? 사실은 이게 쌀국수예요. 평범한 쌀국수는 가라! 고소한 소곱창과 야들야들한 쪽갈비를 쌀국수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라고 합니다. 쌀국수에 푹 빠진 쪽갈비를 야무지게 뜯어봅니다. 역시 갈비 앞에선 체면 챙길 시간이 없죠. 아무리 그래도 맛이 어떤지는 좀 알려주세요. 어, 맛있게 드신다. 신고순가 뼈하고 살이랑 바로 분리가 돼요. 엄청 부드러워요. 굵게 없어 제일 좋고요. 텁텁하지도 않고 뭔가 더 진한,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다른 데랑 다르게 되게 깔끔하고 얼큰해요. 오호라, 이 고동성 극찬이 나온다면 그 비법 한번 알아봐야죠. 비법은 없고요. 뭐 한 24시간 정도 오래 좀 삶고 양지나 이런 거 곁들여서 같이 삶는 게 그래요. 아, 정성에 들어간 육수네요. 정성이 우선이죠. 한 입만 먹어도 그 맛에 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집 쌀국수. 역시 최고의 재료,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다릅니다. 아, 드신 거예요, 벌써? 아니요, 아직 덜 먹었어요. 덜 먹었다고요? 네. 다 드신 거 아니에요, 지금? 아, 여기 무한리필이어서 면도 추가해서 먹으려고요. 이렇게 맛있는 면과 육수가 무한리필이라니 이 집에 한 번 더 반할 것 같습니다. 특별한 쌀국수를 먹고 싶다면 여기 이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는 퓨전 쌀국수.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을 때 딱 이 집으로 오면 될 것 같네요. 무한 매력에 푹 빠지고 갑니다.